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 같은 자취생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물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물회는 양념이랑 야채, 회만 있으면 완성되는 간단한 음식인데요. 오늘은 누구나 10분이면 해먹을 수 있는 초간단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미나리, 양배추, 오이 이렇게 세 가지 야채를 메인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모두 마트에서 2,000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채소들입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 깻잎이나 상추, 양파, 당근을 같이 넣으시면 더 좋겠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손질된 양배추 샐러드용 채소를 쓰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마트에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손질 야채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횟집 가면 제일 저렴한 메뉴가 물회였는데요.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물회 밀키트도 2만원이 넘더라고요. 야채를 써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집에서 해먹으면 정말 양껏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2인분 기준 양을 만들고 있는데 만원 정도 야채면 4인분도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넉넉하게 채 썰어 두셨다가 남은 건 냉동실에 넣고 다시 쓰셔도 됩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해 먹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재료가 많이 남는다는 건데요. 저는 파나 고추 같은 건 한번 요리할 때 왕창 썰어 놓고 다른 요리할 때 활용하는 편이에요. 한국인이니까 마늘은 한 10개 정도만 약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만 넣으셔도 되는데 편마늘을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마늘 자체가 물회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야채가 준비되면 사실상 요리가 80%는 끝난 건데요. 오늘은 초간단 버전이기 때문에 물회 육수도 그냥 냉면 육수로 만들어 볼게요. 요즘에 동네 마트 가면 한 봉지 1,000원에 파는 시판 냉면 육수를 쓰면 되는데요. 동치미 맛보다는 쇠고기 맛이 육회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한 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시중에 파는 초고추장을 8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것조차 귀찮으시면 그냥 파는 물회 육수 사서 쓰셔도 돼요. 물회는 사실 어떤 회를 얻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동골뱅이로 토핑을 해볼게요. 요즘에는 굴빈면, 골뱅이, 마늘버터 같이 골뱅이 요리가 많아져서 이렇게 1인분씩 포장된 유동골뱅이 제품도 있네요. 골뱅이 물회는 예전에 미선이네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동골뱅이는 이 국물이 또 맛있어서 나중에 물회 육수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물회 육수에 단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꼭 넣어보세요. 사실 물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토핑이잖아요. 골뱅이는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따로 씻거나 자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모든 재료들을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닥에 양배추를 넉넉하게 깔아서 볼륨을 주고 그 위에 오이, 대파, 미나리, 상추 등 좋아하는 채소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유동골뱅이를 가운데 올려주시고요. 기호에 따라 편마늘, 청양고추, 무순 등을 올리면 됩니다. 사실 재료 손질을 제외하면 요리라고 불릴만한 게 없네요. 더운 여름에 불을 안 쓰고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준비한 물에 육수를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얼음을 갈아 넣으셔도 좋고 통깨랑 참기름, 와사비를 조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유동골뱅이 통조림으로 10분 만에 뚝딱 완성된 골뱅이 물회입니다. 골뱅이 물회 자체도 맛있지만 소면과 함께 먹으면 더 든든한데요. 집에 소면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드셔보세요. 물회하고 남은 야채들이랑 골뱅이는 초고추장에 적당히 무쳐서 골빈면 해먹어도 맛있습니다. 집에 골뱅이 통조림 하나쯤 있으면 은근히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골뱅이 통조림으로 간단하게 물회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골뱅이 물회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